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하이, 안녕. 잠시만, 내가 립 바르는 걸 깜빡했어. 엄마한테 계속 카톡이 오네. 왜지?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어딨지? 그냥 이거 발라야겠다. Yes, 연습실 됐어. 오씨. 아니 리 이거밖에 없어서. 립? 어디 거야? 디올 거. 이거 맞죠? 잠시만. 아, 핸드폰 바꾸고 나서의 첫 라이브네요. 있잖아, 이거 왜 빗번짐 왜 이렇게 심해? 하, 빗번짐이 좀 심하네? 그냥 들고 할게요. 아니 있잖아, 여기 예쁘게 나오는 편 아닌 것 같아. 창피해. 너무 가까웠어 방금. 아 맞아, 그래, 뒤에 조명 때문인 것 같아. 기다려봐. 어때 이거? 이거 괜찮은데? 나 회사에서 오랜만에 하니까 집중이 안 된다. 아, 아, TMI, TMI. 제가 지문이 안 찍혀요. 손톱이 길어서. 근데 여기만 잘랐어요. 와닿는데 다 길지. 방금 잘랐어. 아니 나 또 혼자 못 들어갈까봐. 여기만 잘랐어. TMI. 나머지 이런 데는 다 긴데 여기만 짧잖아. 맞나? 나 혼자만 있으니까 문 열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안되겠다 자르자 해서 잘랐어. 여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TMI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뭐냐, 진짜 신기한 거. 아니다, 너무 TMI다. 아휴,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냥 안 할래. 아니 그 이즈나님들 제작팀 중에 제 친척 동생이 있어요. 전 한 15년 만에 갑자기 웨이크원 지나가는, 이렇게 웨이크원 이렇게 연습실 지나가는데 그냥 마스크 쓰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언니 이름을 공개할 수 없고 나 땡땡이야 그래서 에? 에? 에?
다음부터는 이제 자주 봅니다. 너무 신기해요. 아니, 친척 동생을 회사에서 만날 수가 있어?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일 갔을 때도 만났고, 웰컴 말고 그쪽 어디지? 블랙 레이블, 아무튼 그쪽. 아니, 너무 신기한 거야. 맞아, 블랙 레이블 쪽.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알고 보니까 몇 들어온 지 좀 됐대. 진짜 신기했어. 길 가다가 만난 내 친척 동생. 오늘 TMI 많죠? 프로포즈한 사람 맞아, 나 고백받았어. 헐, 파우더 좀 할걸. 근데 없어. 아, 저 희애랑 방 바꿨어요. 희애는 제 방이 잘 맞는다고. 저는 희애랑, 아, 희애 방이 잘 맞아서. 맞아요. 저 카루랑 같이 방 쓰는데 편해요. 뭔가 무서워서 혹시나 또 컨디션 안 좋아질까봐 집에서 못, 방에서 못 자겠어. 근데 희애는 괜찮대요. 희애는 제 방이 더 편하대요. 그게 잘 맞는 그게 있나 봐. 오히려 너무 잘 자서 그 알람 소리를 못 듣는데. 내가 못 일어난 이유가 있었어. 풍수지리설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냥 그 분위기인 것 같아. 각오를 바꿔도, 뭐, 근데 지금 잘 자면 됐으니까, 뭐. 그리고, 거실에도 소파가 진짜 너무 편해서 잘 자요. 아, 편지를 제가 못 아직 다 못 읽어서 여기 다 챙겨왔거든요? 이따가 다 읽을게요. 아니, 있잖아. 아, 저 알람 소리 잘 듣는디요? 아, 저 일부러 그래서 카루 일어나고 나서 들을 수 있게 일어나기 10분 전에 알람을 맞춰놔요. 근데 카루 알람 소리도 제가 들어요. 저 요즘 잘 들어요. 저 요즘 잘 일어나요. 왜 그러지? 그냥 진짜 희애방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캡처 타임 좀 할까? 잘 들리죠? 저기 다른 그룹 분들이 계셔서. 아니, 떡점? 아니, 있잖아요. 아, 오늘 왜 못 왔었냐고요? 지금? 아니면은 무대에서? 무대에서는 일단 피팅할 때부터 이 모자 썼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아, 좋아요 해서 쓴 거고, 이 모자는 왜 썼지?
그냥 이 옷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썼는데. 시끄러운 그룹이 케플러 말고 또 있다니. 그니깐요. 난 케플러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 모자는 그냥 기본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예요? 나 뭐 하지? 크리스마스 때 아직까지 스케줄 없긴 한데. 나랑 놀래? 그때처럼 그 뭐냐 라이브 내가 편지 쓰고 아직 많이 안 남.. 이제 많이 안.. 이제 곧은 아니고 아 근데 나 그날 뭐 할까? 그날 스케줄 있으면 근데 못 할 수도 있는 거 알죠? 왜냐면 옷을 막 공개 안된거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나중에 좀 알려줄게요. 아 그리고 나 또 자랑할 거 하나 더 있어.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걸플 때 승희 언니 생일이어가지고 예전에 걸플 때 승희 언니 생일이어서 그 일기장에다가 언니 생일 축하해요 편지를 쓰고 또 이렇게 봐봐요. SH 보여요? 잘 만들었죠? 아니 나 원래 잘 만들었어. 언니 사이즈 맞춰서 좀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언니를 뭐 만나도 이걸 안 챙기거나 만나려고 만났어도 아 그러니까 챙기기만 하고 주질 않았어. 지금 3년 동안 4년 동안 못 주고 있죠 이거 언니를. 그때는 이제 안에 있으니까 생일 선물을 뭐라도 해줘야겠다. 근데 그때 한참 비지에 빠졌거든요 만드는 거. 못 줬어요 아직도. 말하지도 않았어 언니한테. 이제서 얘기합니다. 가와이 아리가또 제이모스. 참 최유진 답죠? 언니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언니 거라고. 언니를 위해 만든 비즈 팔찌라고. 아니 사실 최근에까지는 아니고 저번 달에 언니를 볼 수 있을 뻔했거든요. 어떤 약속 장소에. 근데 진짜 간발의 차이로 못 만난 거예요. 이걸 무조건 전해줘야겠다 해서 이거를 주머니 속에 넣었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시간 차이로. 아무튼 어쨌든 못 만나서 이걸 못 줬다. 언니 이거 빨리 가져가라. 네, 언니가 이거 찰까? 차야지. 내가 만들었는데. 애 키웠을 때는 예은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뭐? 뭐라 했.. 뭐? 그 졸림 이슈 있습니다. 내가 말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근데 그거 알아요? 막상 밖에 걸스플랜이 밖에 나오니까 생일 선물을 안 챙겨가지고 챙겨준 적 없어. 아니 졸림 이슈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을 하다 갑자기 딴 데로 셀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연락 자주 자주 해요. 자주 하고 단톡방도 자주 하고. 근데 제가 애초에 그 카톡 자체를 잘 안 해요. 만약에 뭔가 누군가가 카톡이 와요. 유진아 물어볼 게 있으니까 연락이 오겠죠? 그럼 전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왜 무슨 일 있어? 이러면은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바로 피드백 맞아 바로바로 피드백 하는 게 낫지.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약간 연락 기다리는 거좀 귀찮, 좀못 견뎌서 그냥 바로 전화, 바로. 응, 여기 괜찮다. 다시 포토타임. 여기 뾰루지.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얘만 짧아요. 왜냐면 지문이 손톱이 너무 길어서 지문이 안 찝혀서 얘만 잘라버렸어. 확연히 다르죠? 차이 많이 나죠? 지문인식용 손가락. 오랜만에 일본 너무 재밌었는데 좀더 즐기다 가고 싶었지만 바로 와서 음악 방송을 했죠. 그래도 재밌었다. 타코야키 먹었어요. 아, 마야 만났잖아요. 진짜 그대로예요, 마야는 진짜. 언니, 언니, 카메라 어렵던데 봤어요? 얘기하면은 어, 그럼 외워. 네, 이래. 리허설 했지? 그거 보고 외우면 돼. 이러고. 오늘은 좀 괜찮지? 이러고 카메라, 어! 이러면서. 귀여워. 잘하던데? That's me. That's me. That's me. 누가 말하자면 That's me. That's me. That's me.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 귀여워. 요즘 아이돌 분들 너무 다 귀여워. 따따뚜라떼 따따뚜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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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따따라디따 두두따. 맞아요. 아일린 모카 씨랑 친해지고 싶다고 했던 게 데뷔 초때그 시나모롤로 같은 그 치캠이 있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음악 방송을 몇번 마주치고 했는데 제가 좀 습기가 없어요. 알잖아요. 제가 좀 알아 그 치캠?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치캠도 봤어?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지 모르죠? 아, 뭐 아무튼 그게 너무 귀여워서 인사할 때아 나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막 다른 애들은 막 쪽지에 써서 막 친해지고 싶다 막 이랬다는데 우리 멤버들은 스태씨님들이랑 그렇게 했다는데 나는 절대 나는 마음이 있어도 부담스러울까봐 난 그렇게 못해. 나 낯가림이 진짜 심해. 진짜 심한 것 같아. 이전에 촬영했던 예능이 있나요? 아, 내가 요즘에 유튜브 보는 거에 빠져서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오늘 얘기하긴 했다. 아, 라디오 때 MC분 친구였어. 아, 영재님하고는 그, 저 데뷔 전부터 그 스마트 교복 촬영을 했을 때 같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구망 드라마 했었을 때 같이 연기를 하면서 좀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막 엄청 친하진 않아도 뭔가 이렇게 만나면은 반갑고 그런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마당발은 아닌지?
재준 선배님 그 프로에 나가보는 거. 근데 제가 술을 끊었어요. 술 마시는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술만 안 마시면은 하고 싶은데 술을 끊어서. 아니야. 아직도 끊은 상태예요. 근데 밥 먹고 그런데요? 술 그거 봐가지고. 올해 들어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래. 내가 술 끊은 게 슬픈 소식이야? 왜? 근데 사실 나도 술을 마시면은 마음이 편해져서 좀 예능하기가 편하기는 할것 같아. 그래서 촬영으로는 한두 번 괜찮을 것 같긴 해. 근데 앞으로는 좀안 먹을 것 같아요. 계기가 일단 체력적인 것도 있고, 끊었을 때 피부도 좋아졌고, 배도 쏙 들어가고, 약간 건강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끊으면은 마시고 싶다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게 없어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3개월 동안 안 마셨네. 정신 차려보니까 4개월 됐나 안 마신지. 약간 이런 느낌? 보통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막, 마시고 싶다, 막 이런다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하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근데 뭐, 약간 끊었다라기보다는, 언젠간 또 마시겠죠. 촬영으로. 왜냐면, 전에 그 컨텐츠, 술 컨텐츠 촬영했을 때, 너무 편하게 하는 제 모습이, 보여서 그냥 편할 때 느낌 보여주려면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놀리지 마요, 나. 좋아하는 살리오 캐릭터. 아까 말했던 시나모롤? 쿠로미도 좋고. 근데 진짜 너무 많아. 귀여우신 분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귀여운 사람들이 많을까? 진짜. 귀여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 당신도, 너도. 응? 귀여워 죽겠어. 나 말고. 그래요. 당신들. 우리 콘텐츠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공부하고 와, 안녕. 나 개인 유튜브 하고 싶은데, 그게 개인으로 따로 된,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하고 싶어, 나중에. 나중에. 지금은, 지금은 안 하고 싶어. 미안. 나 취향 확실하지? 미안. 편집 내가 해야 뭔가. 편집. 몰라.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디? 3주차 활동 오늘 끝났는디? 아무 생각이 없는디?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밌게 살고 있지 않아, 인생. 살고 있지를 않아, 인생을. 그래서 볼게 없을 거예요. 아닌가? 주제는 약간 내 친구,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유튜브 콘텐츠들처럼 친구들 불러서 하고 싶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자, 이번 앨범 뭐예요? 소개해 주세요. 이번 앨범 홍보하러 오셨죠? 게스트 부르면서. 그러면 막 얘기하고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아니면 조금 애매한 사이들이 조금 많더라고. 난 그러니까 막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친하다고 하는 게좀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카톡을 잘안 하니까 애매해.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친해지자, 약간 친해지자 컨텐츠로 좀 하면 어떨까? 아하. 토끼 친구들 이러면서 부를 만한 사람은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재밌겠다. 캠핑 같은 데 가서 손님 초대하고. 아, 근데 저 캠핑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 차려진 캠핑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약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리하고 뭐 하고. 아유, 귀찮아. 첫 번째 게스트 누구로 할까? 편한 사람이 나으니까. 일단 케플러 멤버는 친하잖아. 그러면 안 되고. 아, 근데 요니랑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내가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많은데 공개를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면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This year to send me frontie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공개 좀 해달라고? 아니, 비밀이야. 아, 왜냐면 난 친한데. 버블 라이브, 라이브 중. But the very next day, 재배원 매니저님 이셨어요. 응. 이진아 매니저님이신가? 아무튼 두팀중한 분을 매니저. 전다 친해요. 다 편하고. 왜냐면 또 큐브 같이 함께했던 분과 함께해요. 저 CLC 때부터, 데뷔 초 때부터, 데뷔 초가 아니야, 연습생 때부터 함께하셨던 분과 지금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1년 동안 함께하고 있어요. 어머머, 엄청 오래된 분이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신기하긴 해요. 돌고 돌아 또 이분과 함께. 막내 매니저님 였던 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다시 만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마 있었을 텐데 누구였지? 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분도 유진이 보고 신기하겠다. 일단 걸스 플래닛 때 여기 회사에 계셨었고 그래서 되게 많이 조언 많이 해줬죠.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 제가 좀 이상하다니 그냥 저 기억력이 진짜 안 좋다니까요. 이진아 동생들이랑 친해요. 아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데 마이님한테 가서 이제 방송 보면서 많이 응원했어요.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건 나 진짜 완전 용기였어. 내 딴에서 엄청난 용기야. 그리고 이제 친척 동생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더 편한 느낌은 있지. 그래서 아니 너무 마른 거예요 다들. 그래서 친척 동생한테 얘기했지. 안 먹이는 거 아니냐고. 먹고 해야 힘이 나서 활동한다고. 안 그러면 쓰러진다고. 그랬지. 이번에 음방 말고 다른 무대들도 있었잖아. 뭐가 제일 재밌었어? 엑스지님들. 그거 너무 진짜 멋있었고. 멋있었고. 아, 진짜 많은데. 지금 내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케플러 재배원 이즈나 콜라보레이션 해줘. 좋은데? 같은 회사 식구들끼리. 별건 아니고 뭐 하나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 그러니까 막 엄청 커다란 그런 생각 그런 건 아닌데 뭐가 하나 나오긴 할 거예요. 아 엑스지 말고 우리 무대 중에 아 우리 무대 중에 뭐가 제일 다 같이 하는 거 없고요. 그냥 아, 뭐, 아무튼 있어요. 일단, 우리 무대 중에. 나 근데 사실 틱톡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틱톡 때 너무 재밌게 했어. 더쇼? 더쇼? 맞아, 1위를 했던 더쇼도 기억이 남긴 하지만 나는 그 토끼 핑크 옷이 너무 좋았던 게 멤버들 다 너무 잘 어울리던데? 그날? 그날 의상 이쁘다고 우리끼리 얘기했었어. 사이킹 오버했던 이형거와 카루가 좀 이상한 거 알려줬는데 까먹었어. 오늘 얘기했었는데 외로운 날들이야 오늘 안녕 나나나나나나나나 이제는 안녕 나나나 메리 크리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그거 요즘 생 찾아봤는데 영상 뭐였지? 승희 말고도 유진이는 친한 언니가 있어? 보너 언니 보너 언니를 초대할까? 일단 유튜브를 하고 친한 언니 많죠? 빛나 언니 그 애슐리 언니 레이디스 코드의 애슐리 언니도 있고 소진이 아안 그래도 어제 전화한다고 했는데 안 왔네 생각해보니까 장수진 전화 안 하네? 살다 보면
같은 여자도 있어. 니콜 언니도 있고. 아니 그 소연 선배님? 소연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이제는. 근데 내가 진짜 항상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CLC 때 처음 뵀어요. CLC 때. 근데 모니터링을 엄청 많이 해줬었나 봐. 난 처음 뵈니까 이제 아, 날 아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유진아 너는 그 음악 중심 때 했었던 포니테일, 포니테일이 제일 잘 어울려. 너는 그거 많이 해.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받은 거야. 근데 항상 활동을 할 때마다 다 기억해 주시고 막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뭔가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는 라디오나 개인 유튜버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게스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좀 많이 찾아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느꼈어. 너무 멋있는 분이야. 그게 정말 게스트님들에 대한 배려. 기억력 이슈 때문에 힘들 것 같긴 한데 노력은 해봐야지. 라디오 좀 탐나긴 하다. 맞아, 기억력이 아니라 애정. 그렇게 되면은 기억력 못함. 아니야. 목소리가 예쁘잖아. 유진이 만약 라디오 하면 몇 시 시간대에 하고 싶어? 나는 저녁이 좋아서 10시? 10시, 11시, 12시 뭐 이쯤? 뭔가 너무 아침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10시 안 피곤하죠. 왜냐면 난 10시 항상 팔팔한 사람이야. 아 근데 나 그 CLC 때도 소연님 러브게임 나갔을 때 금주의 인기가요 코너였던 거 맞아.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세 번 다. 근데 나는 그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소개하면서 옛날 노래들도 들을 수 있고 약간 추억? 그리고 내가 말할 것들이 많아지면서도 우리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딱 좋은 것 같아. 재밌어 나는 라디오 하는 게. 자 저는 곧 끝내야겠어. 팔이 너무 아파 여기 팔이.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와. 와 이렇게 하는 게 막 별로잖아. 그치? 오 각도의 중요성. 다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턱입니다. 이런 느낌이잖아. 목소리가 다른 것 같다고.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밝아 보이고. 그리고 사진 찍 내가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을 잘 찍진 않지만 옛날보다는 사진을 잘 찍으니까 조금의 팁을 드릴게요. 내가 뭐라고 팁을 줘. 봐봐요. 지금 눈에 여기 위에 조명 보이죠? 눈 안에 들어갔죠? 그럼 약간 초롱초롱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봐봐, 이렇게 있는 거보다 이렇게 있을 때더 눈이 맑아 보이는 거야. 봐봐, 밑에서 찍으면 눈이 어두워 보이죠? 그러면 안 예뻐. 조명을 사용해서 눈이 반짝.
눈이 반짝거리는 게 아니야. 조명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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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기 이렇게 그림자지게 하면 안 돼요. 각도도 잘 찾아야 돼. 이렇게. 으흠. 아니면 이렇게. 어때? 밑도 이쁘다고? 근데 이 셀카 찍을 때 봐봐, 이제. 뭐야. 우리 맨날 셀카 찍는 그거 뭐지? 아니, 포카 때.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나왔어. 한두 개 정도는 괜찮긴 하겠다, 그치? 맨날 똑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두 개 정도는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막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가야겠어, 슬슬. 뇽뇽뇽뇽뇽뇽뇽뇽뇽 안녕. 하, 나 배고픈데 어떡하지? 요즘 야식을 끊었지만 내일 음방이 없다. 안녕. 야식을 먹으러 갈게. 안녕. 바이바이. 오늘도 고생했어. 항상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영민이 생일 축하해. 행복하자. 생일 축하. 한 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카루 닭발 먹는데? 아니야, 나 닭발 안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짜장면 안 먹은 지 지금 한 달 넘게 된 것 같아요. 먹어야겠어. 안녕. 여러분들도 잘 자요. 24시간 짜장면 있어요. 걱정하지 마. 잘 자. 아, 근데 막상 끊으려 하니까 끊고 싶지가 않다. 어떡하냐? 응? 어떡하냐? 유신이 마음은 갈 때. 탕수육도 시켜야죠. 왜냐면 채소 주문 때문에 안 돼요. 아, 근데 나 지금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먹지 마요? 어떡해? 오, 진짜. 유두리. 갈팡질팡하네. 나 요즘 수영 배우잖아. 캐플리한 눈에 빠질까봐. 먹고 운동? 할 바엔 잡니다. 네. 제가 요즘 운동할 힘이 없어요. 아니, 나 진짜 꺼야겠다. 아니, 왜냐면, 아우, 졸리다. 졸리고, 밥 먹으면, 진짜? 먹고? 살고? 뭔 말이야. 아, 봐봐. 이상해, 나 지금. 이제 꺼야겠어. 안녕. 사랑해. 빠빠. 어떻게 끊어? 왜 이래, 손톱까지 잘랐는데.